여수 여천의 주량대첩이라는 곳입니다. 제가 좀 자주 오는 집이에요. 딱새우 먹으러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요, 여수 여천의 주량대첩이라는 곳이에요. 부영 3단지 쪽에 위치한 곳인데,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그 혼술하러 오거나 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딱새우에 소주 한 잔하고 가는 곳이거든요. 제가 먹은 거 이제 뭐 페북에도 올리고 뭐 그랬던 곳인데, 절대 오늘 무슨 뭐 돈을 받고 홍보를 하거나 뭐 협찬을 받거나 그런 품목은 아닙니다, 여러분들. 돈 계산하고 제가 그냥 먹는 거예요. 네. 근데 여수에 혹시나 오시게 된다면은 혹시 딱새우가 생각나실 때 여기서 드시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추천을 드릴 겸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나왔습니다. 자, 딱새우와 연어. 요거 세트로 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29,000원입니다. 29,000원. 이 딱새우하고 이 연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29,000원이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. 자, 여러분들 안주가 나왔습니다. 좋은 안주에 술. 여수 지역은 역시 입세주. 지역 소주를 마시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저는 항상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술을 먹습니다, 여러분들. 저는 여기 살고 있고 또 여기가 또 여수다 보니까 오늘 또 입세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항상 오면 딱새우 위주로만 먹었거든요. 근데 연어야 어차피 뭐 항상 많이 먹어봤었고, 뭐 연어 맛은 이거는 뭐 맛이 없을 리 없을 수가 없겠죠. 잠시만요. 일단 그 전에 와사비 간장을 먼저 타고. 이게 뱃살이에요, 뱃살. 뱃살 쪽인데 이걸 대충 찍어서 사사사. 뱃살 쪽은 조금 더 기름지고 부드럽게 슥 넘어가는 그런 매력으로 먹고, 저는 이 몸통 있는 쪽, 등살이나 이런 게,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좋아해요. 꼬리나 이거는 몸통 쪽. 네. 몸통 있는 살이 좀 더 담백해요. 기름짐이 좀 덜하고. 꼬리 이거는 꼬리가 좀 더 부드럽다. 아, 자, 그리고 제가 여기 오면 항상 먹는 거 딱새우입니다. 딱새우. 여러분, 이 딱새우는요, 재탕을 하거나 오늘 내놨던 걸 다음날 다시 또 쓰게 되면은 꼬리 부분이 까맣게 되기 시작해요, 여러분들. 여기는 주문을 받자마자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껍질을 까고 해가지고, 근데 뭐 많이들 그렇게 하겠죠. 근데 여기도 바로 손님이 주문을 해야 이제 껍질을 까기 시작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려요. 이거 주문하시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혹시나 와서 드셔보실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참아주세요. 다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껍질 하나하나 다 까고 해가지고. 아, 진짜 맛있거든요. 아, 비림이 1도 없습니다. 비린 맛도 전혀 없고. 아,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딱새우 여수에서도 이렇게 파는 데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소주에 사사사. 진짜 좋아하거든요. 뭐 물론 얼마 전에 먹었던 그 독도새우, 닭새우, 그건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사실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닭새우보단 좀 못해요, 이 딱새우가. 그래도 훌륭합니다. 상당히 훌륭한 새우라고 생각해요, 생으로 먹기에는. 야,
이게 또 술도둑이죠. 기가 막힌 술도둑이죠. 이게 또 여기에 또 탕이 나와요. 탕까지 포함해서 29,000원이에요 뭐 가격 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.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쏴쏴쏴. 저는 이거 잘 먹을 줄 몰라서 그런지 배에 살짝 그 기름진 느낌보다는 이 몸이나 등 쪽에 있는 살, 여길, 요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. 쏴쏴쏴. 맛있습니다. 자 여러분 이게 딱새우 탕까지 해가지고 포함입니다. 29,000원. 자 된장이랑 해가지고 넣은 이 딱새우 탕인데 저번엔 좀 짰었어요. 짜가지고 저번에는 물러서 다시 좀 끓여달라고 했는데 오늘은 과연 짠지 안 짠지 맛을 보러 가겠습니다. 오늘은 딱 좋네요. 아, 시원하고 좋네요. 아. 어우, 된장에 들어간 이 구수한 밸런스랑 이런 게 또 굉장히 좋아요. 보니까 사진 찍으시네. 요 국물에 한 잔이 되겠는데? 어. 쏴쏴쏴. 쏴쏴쏴. 자, 이렇게 맛있는 안주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술을 어떻게 끓일까 이제 여러분들. 아. 놀라지 마세요. 여기 예, 사장님인데 예. 약간 항상 업돼 있어요. 예. 아, 또 어려워. 아, I love 딱새우. 쏴쏴쏴. 이거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살짝 그 근데 뭐 제가 이 비린 느낌을 막 좋아 막 이렇게 잘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거부감이 있을 정도는 아닌데 조금 가끔가다 하나씩 이렇게 살짝 비린 게 조금 느끼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. 전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거 방금 하나 먹은 건 약간 좀 운이 없었나 보네.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. 예. 아. 자, 딱새우가 줄어든다. 슬프구나. 쏴쏴쏴. 아. 이것도 괜찮다. 그거 하나만 그랬나봐요.
그래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. 아 개막히다. 진짜. 아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가게에 한 세 번째 왔을 때 사장님 그러시더라고요.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을 하시더라고요. 사장님도 이런 거 뭐 일식을 홍보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다고 그때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잠깐 사장님 잠깐 잠깐만 여기 앉아. 안녕하세요. 여기 그 주량대첩 사장님이세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자주 뭐 혼술하러도 오고 해가지고 좀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많이 친해졌거든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 가다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남도입니다. 반갑고요. 떨려가지고 긴장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원래 항상 이 가게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텐션이 항상 업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가끔 뭐 정체모를 일본어도 한 번씩 쓰고 하나만 보여줄까요? 어떤 뭐 개인기 같은 거 있어요? 손님 오시면 이제 러시아 마세요. 아니 죄송합니다. 자 여러분들 욕은 하지 마시고 댓글에 욕은 하지 마시고 아무튼 항상 텐션이 항상 하이하고 손님 오시면 항상 뭐 즐겁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인드로 장사를 하시는 게 저도 굉장히 좀 보기 좋더라고요. 그래서 뭐 자주 오게 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여러분 오늘 뭐 딱새우도 소개시켜드릴 겸 해가지고 또 영상도 촬영을 하게 됐어요. 근데 미리 사전에 멋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저한테 100원짜리라도 하나 주신 거 있습니까? 아니 그런 걸도 없고요. 네. 이거는 저희가 먹고 계산하고 가는 품목입니다. 여러분 절대 협찬도 아닙니다.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주량대처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음식이 괜찮아요.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면 음식이니까 영상을 찍고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. 여러분들 자 우리 주량대처 많이 사랑해 달라고. 주량대처 많이 사랑해 주고요. 제가 잡사님 예전부터 참 정말 팬이었는데 이렇게 막상 방 그 카메라에 앞에 마주하니까 좀 부끄럽고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 자주 오시고 하는데 정말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제가 유튜브 남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. 좀 도와주시고요. 아무튼 우리 작사 형님께서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그 먹방에 한 획을 그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아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여기 사장님 남도였습니다. 우리 평소에 이렇게 긴장을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 카메라 앞에 하고 또 긴장을 하시네요. 또 사장님이 유튜브 하시려면은 이런 긴장감은 좀 앞으로 좀 많이 떨쳐져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딱새우랑 이것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 여수에서 딱새우가 생각나실 때 딱새우하고 연어 해가지고 이 탕까지 29,000원 뭐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서 여수 놀러 오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자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